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8일 낮 1시쯤입니다. 곧장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도착 당시 심장 박동은 끊기고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.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없이 15분 넘게 심전도 정지가 계속됐습니다.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사망을 선고하고 영안실로 박 씨를 옮겼습니다. 그런데 40여 분 뒤 경찰과 거만이가 병원 영안실에 왔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박 씨의 호흡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. 병원 측은 분명 의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박 씨는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에 돌아온 상태에서 호흡과 맥박도 정상을 회복했습니다.